왜 웃어? 아 뭐야! 아니지! 아 더워요! 뭐 해줬어? 발! 정연 언니지? My name is Leon. Hi, we are Twice. And today we are gonna play I Dare You with Twice. 어? 팀버그 With 팀버 한 명씩 하나를 뽑으면 네. 되죠. 자, 꼭 고르세요. 어? 어? 이거 뭐야? 어머 언니 나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Choose out there. Choose out there. 오. 그룹 중 한 명이란 듀엣으로 노래를 한 명은 가장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지효가 해줘. 그래, 지효가 파트니까. Bring me the bring me the bring me the bring me the spark in my face. Give me the freedom to chase. 맞아? 공연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오. 셀리스트 자체를 조금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장 많이 가사나 안무를 까먹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현! 완전 인정. 각 그룹 멤버의 첫인상을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거. 가장 뭐 인상 깊은 깊었던 사람. 한 명만? 다현 언니인 것 같아요. 왜? 왠지 그, 들어가야 돼. 다현 언니가 만나자 그 처음 볼 때부터 중국어로 막 뭐 아이니 사랑해 갑자기? 처음 볼 때부터 할 수 있는 중국어 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랬냐면 뭔가 쯔이랑 또 다른 친구랑 같이 들어왔어. 근데 그 친구가 둘 다 동생이니까 너무 챙겨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되게 추운 날 들어왔거든, 쯔이가. 그래서 아,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뭔가 중국어로 할 수 있는 거는 니하오 이거랑 쎄쎄 이거랑 워아이니 이거 세 개니까 워아이니 워아이니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방송에서 다현 언니가 그 월마평강 때 진짜 그 프리스타일 너무 인상 깊게 쳤지 그때. 인상 깊게 쳤고 근데 끝나고 나서 그 2층 연습실로 가는데 되게 멋있고 그 표정이 좀 달라져. 되게 좀 진지. 아 진짜. 나 오늘 푸셨다. 나 오늘 잘했다. 프리스타일 할 때는 진짜 표정이 엄청 다양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는 되게 멋있었어.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다른 K-POP 노래는 무엇인가요? 또 트와이스가 커버하길 원하는 K-POP 노래가 있나요? 있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 있지 무슨 노래? 노래? 그건 말 안 할게요. 왜? 궁금해. 아 뭔가 딱히 뭔가 이 노래 하는 건 없는데 뭔가 거기도 춤이 좀 이제 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하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다현이 어떤 거 할래? 저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게임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웃죠? 이게 제일 크게 웃습니다. 게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최근에 쯔이랑 채영이 게임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쵸. 진지한가? 나 진지한가? 진짜 안 진지한 거. 아니, 진지하다기보다 뭔가 스트레스 푸는 느낌으로. 근데 할 때는 진심을 다해야죠. 이겨야 되니까. 진지한 게. 진지한 게 아니 최근에 게임을 쯔이랑 채영이가 하니까 물어본 거고. 진지하게 하는 사람 뭐 미나 언니 아닌가요?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게임을? 그쵸 진짜 진짜 진심으로 하잖아. 진심으로 하긴 하지 미나가. 진심이 하긴 하지. 저는 이거 네.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지. 무서워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식 악센트로 좋아하는 미국식 음식을
10개 말해보세요. 자, 너무 어렵다.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초콜릿. 초콜릿. 밀크 초콜릿? 아니, 밀크 말아. 밀. 뭐 미국 음식이에요. 아, 미국 음식이요. 아니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오. 일곱 개 했나? 네 개 남았어. 지금 여섯 개 했어. 또 뭐 있어 멤버들?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타코 쉐이크. 스트로베리 초코 쉐이크. 아메리카노. 마지막 거 좋았다. 다음! 저는 트루스예요. 제 해피 아티스트 중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가요? 저는 근데 그 지수 리아랑은 연락을 있지? 좀 그래도 제일 많이? 해본 적 있다? 많은 횟수로 해본 적 있다. 있지 에리아입니다. 미나는 왼쪽인가? 트루스. 하루 동안 JYP 소속 그룹 중 바꾸고 싶은 그룹은 무엇인가요? 오. 그룹? 투표 오빠들 같아. 데이식스 어때? 데이식스. 데이식스 괜찮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전 데이식스 오빠들이랑 밴드를 다 같이. 무슨 악기 하고 싶어, 미나? 베이스? 하나의 유선진 오빠 이거. 젠베. 우리 재미로 이거 몇 개 뽑아보는 거 어때요? 사나가. 누가? 사나, 아까 읽기만 하는 거야. 아유, 어떤 게 있었나. 아니야, 사나가 한번 하자. 뭔데? 최소 30초 동안 비트박스 프리스타일. 사나해, 사나 한번 해. 못해. 근데 각 멤버가 반드시 기여해야 돼. 접어. 오케이. 예. JYP의 최고의 흉내내기를 해보세요. 아, 뭐지 그거? 아닌가? 아, 채영이가 해야지. 너? 채영이가 해야지. 뭐 있지? 얘들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 너 어머니잖아. 어, 이거 재밌겠다. 해봐봐. 눈 가리개를 씌우고 얼굴을 만지고 누구인지 추측해보세요. 오, 어? 언니 내 발... 어, 손을 만지고? 얼굴. 얼굴? 오, 괜찮다. 너무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 눈. 그냥 눈을. 바디로 해봐, 바디. 눈을. 나 손 만져볼까? 아예 가봐. 아, 손으로 만져봐. 내가 여기다 볼게. 손도 근데 많이 해보지 않았어? 얼굴 하자. 얼굴 하자, 얼굴. 얼굴이 재밌어. 손도 몰라, 얘. 몰라. 미나. 우야, 대박이다. 뭔가 미나가 나연 언니가 방향도 있지.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 채영이 그러면 눈 감아봐. 어, 뭐야! 아니지! 더워요! 정연 정연언니지? 다시 해봐. 눈 감아. 다시. 좋았다. 아니, 나 진짜 대박인 거 있어. 옆 사람과 눈싸움 대결을 벌이세요. 패배자는 핫소스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오, 재밌겠는데? 나? 나 해야 되는 거? 언니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나 얘랑. 그래? 눈싸움? 하나, 둘, 셋! 벌써 까먹었어. 벌써 까먹었어. 네, 핫소스 주세요! 핫소스 죽여서 주세요. 다 마시기야, 다. 둘, 셋! 아니, 근데 너무 짧을 것 같은데? 삼켜버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매워요. 짜요. 한 번만 하면 안 돼. 빨리. 그룹 멤버를 흉내내고 모두가 그것을 누구인지 추측해 보세요. 오, 재밌겠다. 오, 나. 저 안 해요. 해봐. 나. 채영이. 어! 내가 언제 한 명만 더 해보자, 한 명만. 나 그래? 한 명만. 나 그래?
사나. 우와, 잘 맞추네. 이나 뭐야? 좀비 세상에서 누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이고 가장 오래 살 것 같나요? 다현이. 왜냐면 우아하게 뮤비에서 좀비랑 친해져가지고 금방 좀비 될 것 같아. 아, 나 잘 모르겠어. 그래? 다현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 너도. 언니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 진짜? 아니, 나 뭔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숨어있다가 갑자기 그냥 살아있을 것 같아. 이 좀비가 눈을 못 보고 소리로 이제 알아듣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사나 언니가 좀 우당탕탕 하는 게 있어서 아. 사나 언니가 금방 발칵이 아. 될 것 같아. 누가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 확률이 높나요? 나 처음에 이거 딱 보자. 누가 가장 화려한 팬티를 입고 있나요? 이걸 보였어. 잘 못 봤어. 화려한 파티? 열 수 있는 사람. 뭔가 채용이. 채용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아. 알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나마. 근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다가 절대 열지 않을 것 같아. 은근히 쯔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이거 제일 지효가 가깝지 않을까? 그래? 지효 언니 아니면 그나마 가능성이. 나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안 할 것 같아. 아니, 너는 하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야, 아니야. 야, 너도 안 와? 난 가줄게, 뭐야? 오는데 쟤는 안 하지. 트와이스 파티 하자. Thanks for having us, Team Buck.